안녕하세요, 덕배이스입니다. 벌써 12월이네요. 2020년도가 보름 채 안 남았는데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하지만 거리두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집에서 혼자 베이스를 연주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리듬 패턴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교재를 많이 보고 또 연습을 할 때 좀 항상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리듬이 있다. 그래서 오늘은 펑키 리듬에 대해서 할 건데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전주와 중요한 건 이제 전주에서 베이스를 어떻게 치고 또 A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가고 B 파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간주가 있고 또 다시 A, B 그 다음에 엔딩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은 음악 형식에 좀 더 맞춰진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베이스를 연주할 것인가, 또 거기서 어떻게 베이스 라인을 넣을 것인가,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주 8마디를 연주해 볼 건데요. 전주에서는 전체적인 그 테마를 그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드럼 킥에 최대한 맞춰서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에서는 어떻게 연주를 할 거냐면 지금 악기가 드럼하고 베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드럼 베이스의 그 일치성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. 킥을 기존에 전주에서 했던 그 방향에서 킥 드럼을 그 4박에 16분 심표를 쉬고 가는 어떤 그 박자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거기서 패턴을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드럼이랑 만났을 때 어떤 뉘앙스를 주는지 거기서 코드 패턴도 뭐 간단하게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A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타나 그 키보드가 뭐 많은 거를 할 수 있게 드럼 베이스는 그 딱 리듬에 충실해서 연주를 해봤습니다. A파트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파트가 왔는데요. B 파트에서는 A랑 좀 다른 전조된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요. 긴장감을 좀 주고 싶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16분음표를 바꿨고 드러머에게도 그 하이햇을 16분으로 이렇게 더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연주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A랑 B랑 확실하게 리듬 패턴을 좀 바꿔봤습니다. 그래서 B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향하는 진행을 썼고 뭐 바뀐 거는 어떤 킥의 패턴밖에 없어요. 근데 실제적으로 연주를 들어보면 많이 이렇게 패턴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죠. 그렇기 때문에 드럼 베이스가 리듬 패턴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그 곡의 그 흐름이나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A와 B를 다르게 연주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곡이 있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곡에는 뭐든지 전주가 있고 벌스가 있고 코러스니까 그걸 A, B라고 하기도 하고 뭐 벌스라고 하기도 하고 코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전반부, 후반부 이렇게 한글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곡의 그 흐름에 맞게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연주하고 후반부는 이렇게 연주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다 보면 뭔가를 많은 노트수를 넣지 않아도 그 곡에 있어서 흐름을 많이 바꾸고 또 지루하지 않게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가지고 또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간주 부분은 아까 드러머에게 좀 더 이렇게 실어주고 베이스는 그 2박 3연음 느낌으로 약간 2박 3연음과 라인 코드를 넣어서 텐션을 넣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좀
풀어주는 느낌이 좋습니다. 그리고 B 부분에서 엔딩으로 빠지면서 간단하게 전주와 비슷한 흐름으로 갔고요. 마지막에는 그 유니즘 패턴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명드린 거는 전주, A, B, 간주, 엔딩 여기에 맞게끔 패턴을 조금씩 바꿔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베이스 라인이나 링만 연습하지 마시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실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악을 좀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또 그 음악에서 어떤 뉘앙스를 어떤 느낌을 내주는지 베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심도 있게 들어보시고 연구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베이스 연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그 기타와 키보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그 음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연주되어지는 그 느낌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키보드 연주자와 기타 연주자를 음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뭐 전주가 끝나고 약간 저는 8마디 형식으로 일단 했거든요. 전주 8마디 그 다음에 A도 8, B도 8 뭐 인터루드 같은 경우 8하면 너무 기니까 4마디 했고 엔딩도 4마디 했는데 뭐 간주나 또 마지막 후주 엔딩 이런 부분을 더 늘려도 되고요. 그런 구간 구간이 바뀔 때 그러니까 뭐 전주에서 A로 넘어갈 때 그때 뭔가 8마디째 뭔가를 하나 해주면 그 섹션 같은 걸 넣어주거나 이러면 좀 더 바뀌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. 또 A에서 B로 넘어갈 때 저는 이제 드럼이랑 유니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구간 구간이 넘어갈 때 뭔가를 코드의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리듬 섹션의 변화를 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들었을 때 짧은 패턴, 짧은 그런 어떤 형식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연주를 하는 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베이스를 연주하거나 또 연습하실 때 그냥 베이스 라인만 너무 스케일에 따라서 연습하지 마시고 곡이 이제 여기서 전주가 끝났고 여기서 이제 A 부분이 시작됐고 A가 끝나고 후렴이 이제 가고 또 후렴이 끝나면은 간주를 하고 뭐 다시 A로 오고 B로 오고 이런 형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베이스 연주를 잘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와 기타가 들어왔을 때 또 어떤 패턴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가장 많이 하는 락 패턴에서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또 드러머랑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조금 조금씩 레슨에 대한 영상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